수원에 있는 소망 아카데미. 소망교회가 운영하는 목회자를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돼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 측이 2013년에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소망교회 기관실 직원이던 장한식 씨는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1년 넘게 여기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사람이 아예 없는 거죠? 네, 직원들이 다 저기 뭐야 퇴사시키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고. 장 씨의 업무 공간인 지하 기계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쾌쾌한 냄새와 지하실 특유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조금 무서웠죠. 너무 끔끔하고 막 벌레들이 기르는 시내 같은 거. 장 씨가 하는 일이라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일러 등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가동시켜 보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유배지나 다름없습니다. 장 씨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곳으로 발령이 난 걸까?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소망교회, 그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알려져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로 있어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소망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직원들을 협박과 탄압으로 짓밟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치는 교회. 제가 본 소망교회의 민낯입니다. 지난 2010년, 장 씨와 20명 넘는 교회 직원들은 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관리실장이 직원들의 휴일 수당을 착복하고 외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혹받을게끔 행동한 데 대한 진징계가 있었죠.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 장 씨도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장 씨가 관리실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 측은 불법 녹취록 작성 등을 이유로 장 씨에게 1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동자로 몰렸거든요. 부당하게 감봉 당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뭐 해고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뭐 강압적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난해 장 씨는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교회 측은 정상적인 순환 근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원으로 발령 가셨던 것도 이런 징계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다 그 순환 근무의 일환이었고요. 다 거기 필요해서 갔던 겁니다. 본인이 곧 다 수용했고요. 사무처장은 그러나 장 씨와 나눈 대화에서는 정상적인 발령이 아니라 징계성 인사라는 말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홀로 있어 가야지. 저희 식구들 다 같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고, 본인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본데 일종의 징계성인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알고 수용을 해야 돼. 장 씨는 지난해 교회 직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 직후 학자금 지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장 씨의 자녀 4명은 모두 학생입니다. 2014년 그 4.3부기까지는 나왔거든요, 학자금이 계속.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노조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제 노조 탄압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 측은 장 씨가 2010년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규정상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까지 학자금을 계속 지급하다 노조 가입 뒤에 4년 전 징계를 이유로 갑자기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학자금이 나왔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건 그건 되게 노조의 이전에 안 나오는 건 기준을 이전에 그 이제 아마 몰라서 그 안 나갈 수 없는 건 나간 거예요.
여섯 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 씨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장 씨는 오늘도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상철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소망교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 다음날 7시까지 24시간 넘게 일하고 맞교대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8만 명이 다니는 대형교회에 경비원은 모두 5명. 맞교대를 하다 보니 낮에는 3명이, 밤에는 2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씨가 일했던 당시 경비 근무일지입니다. 새벽 3시 반, 기도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이 마실 생수도 떠다 놔야 합니다. 새벽 5시, 기도회 방문 차량을 안내하고 담임 목사 승용차를 손세차합니다. 이후 하루 종일 각종 행사 준비와 순찰, 주차 관리, 청소 등으로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11월 중순부터는 저희 의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저희 못 알았다. 5시 10분부터 이제 세차를 하기 시작하면 새벽에 이제 새벽 대담 따로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다 보고 지나가죠. 그러면 창피도 하고 모두 계시죠. 그러죠. 그러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은 순찰이 끝나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작 3시간.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잤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밑으로 바닥으로 각각 바퀴벌레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못하고. 이후 보다 못한 교회 노동조합 지부장이 간이 침대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마저도 놓을 곳이 없어 경비실 안 화장실을 개조해 만든 좁은 창고에 놔두고 생활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은 교회 측에 경비 외 다른 업무는 부당하다는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 새벽 예배 준비가 어렵다. 산재보험도 없는 경비원이 높은 곳에 올라가 현수막을 달기가 위험하다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한 5m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바람이 없는 날 그냥 바람 부는 날은 막 이 플랭크하고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러자 교회 측은 근무일지에 적혀있던 업무명에서 경비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경비가 아니니 다른 일도 해도 문제가 안 되게끔 꾸며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경비 근무일지로 하면 안 되겠거든요. 경비들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주차 관리 근무일지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모르게 변경을 했고. 교회 측은 경비원들의 이런 문제 제기 뒤에는 교회 불순 세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교회에서 불순 세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나쁜 짓을 갖다 하는 사람인 걸로 이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다들 이렇게 그로 넘어간대요. 경비가. 근데 저 이 두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막 표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난해 말 이 씨를 포함해 두 명의 경비원이 해고당했습니다. 모두 노동조합 소속이었습니다. 소망교회 측이 경비 용역을 새로운 업체에 맡기면서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고용 승계가 안 된 이유는 다른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노조에 가입했냐,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때문에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라. 노조 탈퇴 못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소망교회 일부 관리직 직원들과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은 비상식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청소노동자 조합원은 담임 목사 설교단에서 마른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심할서를 써야 했습니다. 노조 지부장은 관리실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화를 받았다며 근무지 이탈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층에서 제가 이제 방수 상태를 좀 보러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때 처장 실장이 그때 막 올라와서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근무지 이탈이라고. 과도한 징계가 아니냐는 질문에 소망교회 측은
교회에서는 처벌할 일이 없다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처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다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선 그 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처벌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조를 끌어안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는 끌어안고 가려고 노동조합을 끌어안고 가려고 이 사람들한테 같이 대화도 응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다 다른 탄압한 건 없어요.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취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녹취록 속에서 소망교회 사무처장은 노조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에서는 직원 노조를 소망교회가 성별 못 냅니다. 정부교회 노동조합이 했지만 다 불행한 사건 같고 생각합니다. 회유도 합니다.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은 이쯤에서 노조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노조란 말을 꽤 관심이 상부 풀 거예요. 한 소망교회 장로는 협박도 합니다. 지금 헌금도 지금 3년째, 4년째 헌금도 줄어드는 바인데 헌금을 깎아야 하는 바인데 내가 이 수습위원장하면 저를 죽어. 하고 돈만 죽이고 말아버릴 것 같으냐? 나 저를 칼들어가는데 지금. 지난번 열명 징계났잖아.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 목사도 지난 1월 18일 예배설교에서 소망교회 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회적으로도 교회 안에 노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싶다. 그럼 왜 그럴까요? 목회자도 직원도 교회 예배 공동체의 위배가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 당시 30명이 넘던 소망교회 노조원 수는 현재 10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교회도 어쨌든 한국과 내에서의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부정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소망교회에서 해고된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의 업무를 관리한 곳은 용역업체가 아니라 소망교회였다며 소망교회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냈습니다. 실제로 경비 근무일지를 보면 소망교회 팀장, 실장, 처장이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측이 업무를 직접 관리 감독한 겁니다. 경비원들을 채용할 때도 교회 측 간부가 면접에 들어왔습니다. 소망교회 측은 업무 지시를 직접 한 건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일탈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아마 먼저 분의 그 실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저 뭐 지시한 게 이걸 실장이 아마 좀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지시를 했나 봐 업무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교회 측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일부분 교회에서 업무 지시가 직접 이루어졌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일부 업무 지시만 갖고 전체를 다 파견으로 보고 전체를 다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소망교회 경비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조사받을 때 옆에는 소망교회와 용역회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반장은 조사를 마치고 난 뒤 해고경비원에게 양심선언서라는 제목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조사받을 때 소망교회와 용역회사 관계자들이 동석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고 피해가 두려워 사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망교회 측이 모든 업무 지시를 했고 용역업체는 한 번도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비 책임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 불법 파견 여부를 밝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이 양심선언서는 조사 과정에서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필체도 중간에 약간 달라지고요. 네. 그 똑같은 인물이 쓴 건데 사실확인서에 쓴 거랑 양심선언서에 쓴 거랑 필체가 다를 거예요. 양심선언서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확인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심 쓰는 거는 네. 그게 저는 뭐 실질적 내용이니까 써주는 거지 뭐.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대세에 지장을 주는 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른바 소위 양심선언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안 한 거예요. 해고 노동자들은 소망교회 측과 대질 조사를 원했지만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간접고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어쨌든 보면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신에 이제 형식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뭐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나 책임지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죠. 노조는 절대 안 된다는 곳.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가 이뤄지는 곳.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는 곳.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소망교회의 무자비한 민낯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